네. 해주세요. 어렵게 모셨어요. 네네네네네. 아름다우신 이해영 마다님 어서 오세요. 강미연 마다님 어서 오세요. 천자연 마다님. 천자연 마다님의 남편으로 활약하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박신혁 씨 어서 오세요. 아, 요조합 신선하다. 아, 요조합 아니, 처남하고 매형이 같이 나왔어요. 예. 장영 씨, 김태현 씨! 아, 오랜만이에요. 너무 잘 왔어요. 막 이랬더니, 아, 저기, 함 선생님 어디서 했대. 나 온 줄도 몰라요. 이래. 그래서 내가, 에? 했더니, 남편이. 당신은 오늘 어디가 이러지?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너 어디 가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 온 줄 알았어요. 오, 예. 나 방송 받으니까 네가 무슨 방송을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치미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제가 동치미 나오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아.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좀 각도 안 좋다, 각도. 서로 마주보나? 아니, 우리 유행 만대목님은 네. 제가 이걸 읽어야 되고 그 연도를 다 못 외워서 1989년에 첫 번째 결혼, 어? 2002년에 두 번째 결혼, 어? 그리고 2022년에 세 번째 결혼을 어? 아, 한 남자와 진짜? 와, 예. 유해영 마담님 이거 진짜 제가 보통 외워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손자. 그래서 아, 올림픽 다음, 월드컵 이렇게 외웠다니까. 인생은 진짜 네.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두 번의 이혼과 이번에 세 번째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것도 한 남자랑. 맞아요. 배우 나한일 씨.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 얘기를 하려면 네. 동치미 진지하게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 진짜 나오고 싶었었어요. 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뭐 하기가 좀 나오기가 애매하고 용기가 안 났는데 네. 이번에는 좀 좋아졌잖아요. 세 번째 결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때 또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네, 네. 박순혁 씨는 네. 어떤 분하고 나오는 게 편하세요? 아내 아니면 어머니? 아, 이거 뭐 두 분 다 만만치 않으신 분들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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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최대 남편인데 예전에는 송도순 아들이었고 아, 네. 제 이름만 달고 나온 적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둘 중에 꼭 누굴 꼽으라면 네. 요즘은 이제 자야 씨를 얘기하죠. 아~ 이유인즉슨 어머니랑은 이제 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고. 왕이요 태양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죠? 뭐 있는 거 있잖아. 왕 생명이다. 아, 맞아요. 아, 그런 거고. 자야 씨랑은 요즘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 서로 삼부상조하는 관계니까 둘 중에 고르라면 자연 씨가 요즘은 좀 편하죠. 아, 과연 그렇구나. 과연 수평인가요? 네? 아니 각도가 조금 이제. 약간 네. 네. 아,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좀 편한 분이랑 나온 거고 네. 김태현 씨는 어느 누구 미자 마담님 그리고 장모님 근데 이제 처남이랑 나온 거. 다 불편하지, 다 불편하지. 표정이 좋잖아요. 아니 다리도 많이 벌리고 괜찮아 오늘. 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왔는데 와이프 질문은 좀 이따 하시죠. 네. 이 기분을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처남이랑 나온다고 하니까 네.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자기가 디스 당하는데 뭐. 그러니까 아, 둘이서 같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오빠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얘가 방송을 많이 안 해봐서 흥분하면 내 욕을 무슨 욕을 할지 모른다. 오빠가 가운데서 중재를 잘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들으면서 얘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어떠세요, 네. 오늘? 저도 지금 기분이 많이 밝습니다. 아, 아 밝은 표정인 거죠, 지금? 예. 원래 좀 포커페이스가 있어서. 맞아, 맞아. 네, 형제 특집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제 진짜. 오늘이 이제 리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형제다. 네네, 아, 누나하고 나왔습니다. 형님이 편하죠? 아, 오늘은 진짜죠. 형제 특집이래잖아. 진짜. 예. 아니, 야, 이런 얘기를 그래. 할 정도로 오늘 주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갑자기 가족. 가족이라고? 예. 일단 형제 된 분 계시고요. 예, 예, 예. 갑자기 가족? 어? 난 아닌데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제부터 한번 가보죠. 예. 여러 다 나왔지만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는 우리 김태현 씨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쳐게 되겠습니다. 천하. 불편해도 나 계속 도와줄 거지? 네, 이게 뭐 사실 뭐 여러분들께 박수 받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늘 뭐 간략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연예인 가족이고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을 느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너무 아버님이 인자하게 웃고 계시고 어머님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막 웰컴 풍선 걸려있고 막 상차림에 초가 올려지고 와인 한잔하고 이러니까 아 되게 따뜻한 가족인가 보다 기대를 많이 했죠.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나 따뜻한 가족이 이제 집 저희 친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아 서울에도 내가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조금 느낌 좀 이상해요. 약간 이 우리 처가 식구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네 글자로 함축하자면 각자도생입니다. 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식사 따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그래도 이 새 식구로 들어왔는데 그렇지. 가족 단합이나 화합을 내가 한번 이끌어봐야 되겠다. 아, 그렇지. 그런 스타일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그 괜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어렸을 때부터도 외식하자 그러면 돈 놓고 나가라. 돈 놓고. 나는 겸상하지 않겠다. 아, 내 몫을 나도 나. 이게 멀쩡하게 생겨서 그렇지. 약간 이상해요.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족 화합을 하기에는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만 한 게 없잖아요. 아,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또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볼링 대회에서 TV도 타오시고 이러는데 가족이 화합이 되려면 제일 우두머리에 기를 세워드려야 된다. 볼링. 그래서 제가 가면 와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혼 초니까 점수 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을 딱 가가지고 볼링왕 게임 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소녀 같은 감성이세요. 아 너무 너무 좋다. 가족끼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얘가 방에 있었는데 아 근데 영희가 절대 안 나갈 걸. 모든 가족이 얘는 절대 안 나간다 그랬는데 영아 가자. 아, 뭐 식사하시게요? 아니 볼링장. 예? 엄마 아빠도 가요? 당연히 모시고 가야지. 보통은 제가 가자 그러면 얘 형님하고 따라 나선 이거라도 왜 그렇게 꺼려할까? 야 그래도 형이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하는 게 효도지 효도가 별다른 게 있냐? 그냥 분위기 맞춰드리고 하는 거지. 좋다 이런 가지요.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막 선심 쓰듯이 따라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거기서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얘가 같이 간다고? 같이 움직인다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와 너무 좀 가족을 거느리고 가신다는 너무 기쁘셨나 봐요. 이제 볼링장에 이제 내비를 찍고 가시죠? 이랬더니 나 여기 마포 토박이야.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길을 모르겠나?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길을 못 찾으시고 그럼 이제 볼링장 주차장을 못 들어가가지고 30분을 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1차 분란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그러게 내비를 찍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옛날에는 길이 아니랬다. 그 얘는 뒤에서 그냥 가족이랑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 느낌이 이상하지만 그럼 볼링장을 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볼링장에서도 뭐 폭망이죠. 와 왜 아버지 기사하려는데. 이거 가지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응원하고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이제 볼링 처음 쳐보시고 와이프도 이제 처음 쳐보고 근데 아버님이 잘 치신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간 거잖아요. 그 남자 셋이 내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포인트를 보고 던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로 팔을 쭉 뻗어야지. 근데 그렇지 그래야 돼요. 아버님이 꼴찌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5프레임이 지나는데 30몇 초가 나오는 분이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얘는 그냥 짜증난 얼굴이고 와이프는 또 처음 쳐보는 신나잖아요. 옆에 또랑 같은데 계속 빠지는데 그래서 춤추고 있고 어머니는 한 세 번 쯤이니까 물집 생겼다고 아이고야 집에 가자 그러고 있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시는 우리 화합이란 없다. 노래방 가시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한테 예, 쌍 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주차장을 돌던 집으로 대로. 가라고 그냥. 집에 가. 가 그냥. 그래. 주차장 돌던 대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요. 돌아갈 수 있다며.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 좋아. 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뒤따라 들어가는데 얘가 팔을 확 잡더라고요. 형님. 저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너무하네. 노래방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편하겠냐? 니네 부모님 아니야? 여기까지 그치, 그래, 맞아. 니네 부모님. 너의 부모님이라니. 이게 효도인데. 가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무슨 옛날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가방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 가방 있으면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가방을 가지고 있고 자리를 제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노래하고 이제 흥이 탁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개그맨들 행사 있잖아요. 네. 네, 전주에 멘트 집어넣고. 아~ 네. 재밌지. 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막 띄웠는데 영희도 한국해. 저는 참석만 한다고 그랬지 노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유 뻔뻔하다. 일단 분위기가 1차로 작살이 났거든요. 네, 사위인 줄. 그러니까 에코까지 울리잖아요 방 안에서는. 노래한다고 안 했으면 다음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참석만 하겠습니다. 얘를 네. 바라보면서 보는데 계속 안 좋을 못하고 막 손톱 물어뜯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얘가 안절부절 못하고 친가족인데도 저렇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좀 낫구나. 어, 그렇지. 그래서 굉장한 위안을 도가족이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남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친해지지 말고 많이 불편해해라. 그래서 내가 힘을 얻자. 앞으로 잘 지내자. 어색한 아들 덕분에 사위가 돋보이는. 네, 그렇죠. 참 좋았네. 아들 노래하는. 아니 근데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 네, 어떻게 했어요? 매형이 평소에 되게 이성적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되게 빠르신 분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인데. 네. 근데 왜 자꾸 여기에 노크를 하시는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마음의 정리가 어쩌면 장인 장모도 가기 싫은데 사위 눈치 보느라 갈 수도 있고 사위 때문에 신나는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아 그렇다고 따지기에는 세 곡을 연달아 하시는구나. 야 겨우 뺏었나 보다. 예. 박지윤 씨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배우자의 형제나 이렇게 다 잘 지내는 편이세요? 저희는 뭐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못 지내는 것도 없고 처남이 있어요. 네, 처남 둘이 있어요. 근데 작은 처남은 저 아래 지방에 살고 큰 처남은 다행히 좀 가까이 일산 쪽에 살아가지고 교류가 좀 있는데 네. 교류라고 해서 뭐 같이 술 한잔 하자, 뭐 볼링을 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봤죠. 왜냐하면 술 한잔 하자 이러면 벌써 무슨 일이 있나라고 벌써 이제 그런 정도로 우선 게 없으니까 가끔 이제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제 처남은 아직 아이가 없고 우리 둘은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둘 다 아이를 케어 못한 날이 한 두 번 있었어요. 네. 그때 처남한테 조금 헬프를 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대신 하죠. 제가 처남한테 전화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어요. 굳이 뭐 형제처럼 너무 친하고 막 그런 사이. 근데 보통이 이렇기는 하죠. 보통 그렇죠. 처음 뵙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현명하시네. 그러니까. 거리를 다시 덤비지 않았어. 볼링장 이런 데 안 가시고. 예. 처남한테 내가 전화하는 경우는 1년에? 1년에? 네. 그때까지 없대잖아. 그렇게 자주? 1년에 논란이에요. 아니. 자연 씨가 아직 제가 대신하는 일은 없어요. 자연 씨가. 네. 아니 자연 씨는 사실 대련님 얘기 가끔씩 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 저는 이제 사실 저희 도련님 캐릭터가 신우이 캐릭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기는 해요. 신기하다 그렇게 오래지.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나마 도련님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이제 어머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집안의 관계를 도련님이 많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동서 덕분에.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첫째 때는 이제 조리원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둘째 낳고는 첫째 때문에 바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안쓰럽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주말이고 집에 가서 너 이렇게 좀 애 둘 케어하기 그러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두 밤을 자고 가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뭐 시댁이 불편하진 않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막 저녁 준비도 막 해놓으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둘째가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기여서 그랬는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애기 침대를 막 사다 놓으신 거예요. 거실에. 그래갖고 이제 빨리 밥 먹자 해가지고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애기가 으잉 하고 신생아니까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니네 밥 먹어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애를 안으려고 막 이제 어머니 막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도련님이 그때는 이제 지금 서방님이지만 그때 도련님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럴 때쯤 형이 가면 안 돼? 화를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우리 엄마 힘들게 왜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나 진짜 애 낳아서 이렇게 네. 이게 꼭 신랑한테 남편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둘한테 그치. 네. 하는 얘기 그때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진짜 나한테 비슷 그러니까 형이라고 얘기했지만 태자연 마담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 맞아. 딱 그 느낌이. 나를 지목하는 느낌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들어보면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이렇게 할 말을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앞에서 하는 성격이고 저는 할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꿍했다가 안 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의 그 사이가 조금 그렇게 다정하지 않으면 그 이렇게 저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경 씨네처럼 친해질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남동생이랑 그렇게 뭐 이제 숨만 쉬는 관계고 거의 이제 생사만 확인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 동생이 들어온 거잖아요. 제 신랑이 예, 그렇죠, 아주 그렇죠. 매형이지만 아주 어린 동생이 들어온 입장일까 얘가 너무 반가운 거야. 남자가 들어온 드디어 남자. 드디어 남자도 남자지만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허세를 부려도 무시받지 않을 수 있는 아이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남이 너무 잦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동생도 강남 쪽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잠실 경기가 끝나면 태워서 집으로 오고 근데 또 어떤 날에는 밥 나면은 형님이랑 먹었어. 그래서 둘이 외식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 남동생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저희는 몰랐는데 이미 만났고 셋이? 네, 이미 셋이 만났고 검증이 끝났고 친언니와 엄마가 보기 전에 예, 예. 매형부터 보여준다고요? 네, 매형 이제 매형부터 보여준 매형이죠. 그러니까 보여줬고 그리고 제 차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 차도 있는데 남편은 이제 다니니까 쓰고 저는 일이 없으면 주차장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차를 빌리는데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네, 차 좀 누나 차 좀 빌려줄 거잖아요. 소유주 모르게 차 소유주 네, 모르게. 차 소유주 모르게. 그리고 본인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착한 남편을 슬슬 긁어서 남편이 제 의사랑 상관없이 차를 빌려 전한 거야. 형님의 눈빛이 너무 너무 간절했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럼 네 차를 네 차를 주지 그랬냐 이렇게 아직 그 내 차는 좀 약간 이런 느낌 차를 많이 아껴요. 아니 김영희 씨 지금 이 시점에서 웃으면서 들었지만 굉장히 본인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떤 네. 지금은 김영희 씨 차키에 손을 대지만 좀 있으면 지갑에 손댈 수 있어요. 자기 삶이 뻑뻑하면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지금 최근에 골반지 몇 개 들어왔는지를 남편한테 체크를 해요? 그걸 왜 체크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모르겠어요. 이걸 뭐 몇 개 들어왔어. 그냥 궁금해서 그래, 이거를. 저는 안 얘기해주고 짜증낼 거라니까 또 착해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 약간 박준혁 씨처럼 1년에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많진 않아요. 맞죠, 맞죠. 나중에 맞아요. 섭섭해도 삭히고 말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약간 거리가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가깝게 지낼 땐 좋지만 맞아.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선을 넘어오는 거. 약간 혹시 강미영 마담님은 그런 적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좀 섭섭했거나. 아니, 너무 가까워서 섭섭한 거 없고 저는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좀 거리가 있을 때 남이 들어왔을 때 그 식구가 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너무 유대관계가 좋으면 맞아, 남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세상은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까웠을 때 싸움이 작고 그렇지만 이랬을 때 남이 공격을 했을 때 이 집은 우르르 나가서 한꺼번에 싸워요. 네, 맞아. 네. 그러나 내가 혼자고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예의가 바랐을 때는 나한테 이 새끼 생기면 나한테 이 새끼 생기면 그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발음하신 건지 나한테 이 새끼 나한테 일이 생기면 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이 여기 나오 나도 바로 여기 나오시죠. 토크하시다가 한 조용 씨하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발음이 약간 생각만 한다는 게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욕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그럴듯했어요. 괜찮다. 너무 심각적으로 네. 누구나 공감했어. 그 방법 괜찮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까운 것도 좋은 점이 있고 너무 먼 것도 좋은 점이 있는데 성향에 맞으면 되고 저는 시댁을 처음에 너무 편했었어요. 어머니가 전 너무 좋고 시댁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일주일 아기 낳는데 출장을
시댁을 갔어요. 그랬을 때 저는 서울에 있고 시댁은 마산인데 제가 마산을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시댁을 좋아했어요. 시어머니. 그럼 너무... 지금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야. 왜 그래? 아, 지금 어떻다고? 지금부터 잘못 계속 나오네.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쭉 유지를 하다 보니 나는 너무 편해서 엄마 같이 생각하고 할 말 안 할 말은 날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게 가시로 들리는 거야. 맞아. 그게 문제야.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나한테 전하지 않고 내 말도 안 전해서 우리 시어머니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한번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그럼 이혼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저는 엄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나한테 이혼을 해야 되는 존재로 나를 싫어했을까. 전 그때부터 입이 딱 갑자기 충격받으셨죠.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게 오리지널 가족이 아닌 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두 분이서 좀 약간 가까워서 선 넘은 둘 사이에 뭐 있었나요? 아, 뭐 소소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처가에 갔다가 좀 사소하게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근데 이게 뭐 장인 장모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둘이 얘기하다 그래서 아, 좀 이 너무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처가에서는 이 처남의 방이 그 스위스 같은 데거든요. 중립 지역 같은 데. 일단 처가 식구들은 얘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아 영아, 네 누나가 뭐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지금 속이 좀 상한다. 그러니까 아 형님 맞습니다. 그 형님 얘기가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야 고맙다. 네 누나가 좀 이러한 건 좀 지나친 거 맞지? 예 맞습니다 했는데 일단 제가 바랬던 영희한테 리액션은 요 정도 거기까지. 선이었거든요. 거기까지 해야지. 근데 갑자기 저랑 너무 친해지고 싶고 저 편을 너무 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왜? 갑자기 예 맞습니다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스위스인데 그러더니 왜? 저한테 아 형님 저희 누나를 데리고 산다는 거 자체가 하, 대단하십니다. 이걸 칭찬이라고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지 보통은. 분위기를 탔어요 이미. 아이고. 리듬만 이제 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위스가 왜 저래?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와이프인데. 그 얘는 흥분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야 내 와이프인데 거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눈치는 빠르더라고요. 제가 약간 눈빛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형님. 또 인정은 빨라요. 같은 편인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아 그건 좀 아니 왜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건데 중립국이면. 그 제가 원래 좀 차분한 성격인데 그때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도파민이 막 저도 이제 어떻게 제어가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장영 씨는 누나가 결혼 지금 결혼한 게 좋아요? 많이 좋은 거예요? 좋다기보다는 감사한 아, 집을 나가신 야, 게 큰일 나셨네. 구출해주신 분이 아니 근데 이상하게 그 결혼 초부터 가면 둘 사이가 되게 뻑뻑해요.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는데 누나라는 표현을 하면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맞아, 누나라고 안 불렀다 그랬어. 누나라고 절대 안 불러요. 그래서 지난번에 형제 특집 나갔다 와서도 맞아. 뭐라고 불러? 저기 SNS에다가 와이프하고 둘이 찍은 사진, 찍은 사진 올려놓고 매형의 부인과 한 컷. 매형의 부인과 한 컷. 그 글로도 누나라고 쓰기가 싫은가 봐요. 그걸로 또 지 누나랑 한판 싸우고. 예. 누나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그 도파민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아차차 하긴 했군요 표정에서. 매형 눈 보고 알았죠.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건 아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저는 형제가 없잖아요. 피 섞인 피가 안 섞이면 어차피 그냥 가족 구성이지만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배우의 차 형제도 우리 막 찐 가족이지. 어떠세요? 피 안 섞이면 가족 아니다? 남이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봐요. 오 차갑네. 우리 옷 색깔하고 다르네. 우리 둘째 명이 아니 가족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너들한테 돈을 달래? 우리 신장윤 누나 남편 둘째 명이 우리 집에 오면 그 매형이 여자처럼 모든 걸 다 관여해. 날짜도 다 줘. 이날 무슨 날 무슨 날 대소사를 다.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온 식구들이 워낙 잘하니까. 나도 이제 대학교 때 정말 유일하게 매형한테 가서 매형 나 용돈 좀 세요 그러면 우리 매형이 용돈 주고 처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삼겹살이요. 대학교 운동할 때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형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우리 매형한테 느꼈으니까 난 진짜 우리 형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누나가 집에 왔어. 보니까 막 울더라고. 누나랑 막 얘기하는데 집에 안 들어간다고 막.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좋은데 술만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싹 대판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우리 매형 그 가족 같은 고마웠던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우리 매형이 미운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이제 딱 들어왔길래 띵똥 물려.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인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나는 화나면 반말하거든. 진짜 너무 고마운 매형한테. 하나만 반말해. 13살 삼겹살은 다 얻어먹고.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대학교 열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누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찾아와. 대박.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아예 문도 안 열고 그걸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매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남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 누나를 이혼시키네. 그렇게 잘했던 우리 매형이. 누나한테 한번 잘못했던 내가 반말하고 너 가 그러면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누나가 간 거예요. 찾아와서 나 없는 사이에 간 거야. 데려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며칠 있다가 누나가 집에 온 거야. 홍님아 너 잠깐 봐 그러더라고. 왜? 네가 매형인데 매형하고 몇 살 차이 나는데 반말하고 이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아, 이게 뭐지? 원래 안 된다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어떻게 매형한테 반말하고 매형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남남이 아닌 거야. 당연하지. 부부는 헤어져지 않는 이상은 남남이 아닌데 그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고 남남인 거야. 남편이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고 누나가 있는데 남동생을 부모님 같이 챙겼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나는 동생한테 전화 오면 항상 내 동생이야. 자기가 호칭이. 그래서 나도 아, 내 동생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동생이야 이러고 전화를 해줬어 항상. 너무 동생하고 좋아하고 동생이 재수를 하는데도 자기가 깨우고 밤매이고 TV도 못 보이게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동생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승진했다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받은 모은 상품권을 다 모아다가 그 너 이렇게 되는 데까지 도와준 사람들한테 논아주라고. 그 정도로 동생에 대해서 각별해요. 부모 같은 마음이네. 네, 그래서 왜 또 눈이 촉촉해져. 아니 우리 연애할 때도 우리 집에 자기가 밥 먹으러 올 때 동생을 꼭 끼고 와요. 맞아,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객지라고 내 동생 밥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근데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늘 생각을 하는데 저야 뭐 솔직히 친하기는 하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봤으니까 친하기는 해도 얘 동생은 되게 게을러요. 솔직히 말해서 내 동생이. 내 동생은 아주 게을러. 여기는 양말까지 빨아줘.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결혼하고 애기 낳아서도 같이 살았어요. 객지 생활이니까 형네 와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두개기 하나 사갖고 오라면 안 사와요. 형 올 때 사오라 그러래. 나는 얘가 이쁘겠어요? 안 이뻐요. 손가락도 솔직히 말해서.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피 안 섞인 가지고 남이 아니라 남보다 미워요. 맞아. 왜냐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걔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나는 기대를 한 게 있단 말이야. 더 미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남편까지고 나머지는 잘하면 가족이고 잘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하다. 근데 이게 약간 가정의 기운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르면 기운이 다르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그 스친 사람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맞아. 네. 스킨십 하시고. 이미 시어머니한테는 동치미 이런들은 가족이 돼버렸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운동하는 이렇게 다 많은 거. 예.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희 집은 명절에 대한 개념이 없고 평소에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송편이 먹고 싶으면 찌시는 스타일이에요. 왜 추석에 송편 먹어? 추석에 일부러 송편 안 먹어. 남들 먹는 거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땡겨 뭐 이런 스타일의 집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무뚝뚝한 저희 집 가정에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저도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뭐 상견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조금 그렇지. 관계가 깊다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와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조금 그날 좀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안 좋겠다. 이거 너무 불안하다. 온 가족이 비상이고 제 동생은 이미 상기됐어요. 굉장히 상기된 거야. 그래서 뭐 고깃집에서 이제 만난 거야. 여자친구가 들어왔어.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막 누구를 막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지나간 줄 알았어. 여자친구 들어왔는데 어머 안녕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진짜 이러고 보시는데 눈도 너무 무섭고 막 그러니까 제 남편이 갑자기 그 비는 공간에 사운드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고기가 어디가 맛있고 뭐 너 와봤니? 저 처음입니다. 뭐 계속 하는 거야. 안 드세요 하면서 막 다. 어색하지 않으려고. 예, 진두지휘라고 내 동생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신랑한테 하고 있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또 어머니가 약간 또 조금 불편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초면에 하기는 좀 힘든 얘기 같은 거. 뭔데? 경제 얘기랑 정치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거를 숯불 구이 앞에서 정치색을 드러내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몸들 바를 모르겠고 뭐 동생은 이미 굳었어. 그러니까 제 신랑이 계속해서 어머니 후식은 뭐 드시게. 야 지금 고기 시작했는데 무슨 후식이야 하면서 계속 채우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남동생이 끝에 훌륭하다. 연락이 왔더라고. 제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고. 네가 우리 엄마랑 누나보다 훨씬 나았다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편하게 먹다 갔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키가 안 섞여도 가족 같기는 하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조금 약간 진전이 있고 친구도 뭐 좋다. 정치색이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도 저희 집이 마음에 든다고 엄마가 잘하네요. 다행이죠. 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상견례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왜냐면 그 다 좀 뚝뚝한데 살가운 사람 한 명이 환영해 주니까.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